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미리 보는 여자리그 3라운드 1경기 보내드립니다. 오늘 홍성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선수들 1, 2라운드로 몸풀기는 끝이 났고요. 조금 더 집중해야겠습니다. 이제 정규리그 선수 선발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열흘밖에 안 남은 만큼 이번 시범 경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성적에 따라서 감독들이 뽑는 이 지명도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죠. 네, 확실히 이번 미리 보는 여자 바둑리그를 네. 통해서 선수 선발식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인터넷 대국이라고 하면 가볍게 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시합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죠? 네, 확실히 그냥 편하게 두는 것과 네. 이렇게 시합이라고 생각하고 두는 것과는 정말 네. 큰 차이가 나죠. 아, 그러면 좀 선수들이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에 등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선수들이 네. 시합은 좀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인터넷 바둑으로 시합을 한다는 게 선수들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선수들도 있을 테고 네. 아니면은 이제 부담을 덜 느끼는 선수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선수들마다 차이가 있겠군요. 조금 더 앞으로 갈수록 나아지겠죠. 자, 오늘은 3라운드 1경기 해민팀 대 승하팀의 대결로 펼쳐집니다. 먼저 대회 방식과 함께 순위표 살펴보고 오시죠. 2020 미리 보는 여자리그 총 7라운드로 펼쳐지고요. 4월 9일에 시작해서 한 달 만에 종료가 됩니다. 챔피언 결정전은 단판으로 치러집니다. 자, 대구 규정 이번에 바뀐 것들이 많은데요. 일단 오더가 없습니다. 지명 맞대결이 펼쳐지고 속기전 10분이 주어집니다. 네, 이 지명 맞대결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네. 네. 승리 시 승점 3점, 패배 시 승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2대2라고 하더라도 주장 쪽이 이긴 팀이 승리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총 8개 팀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지명 선수 중에 2승을 거둔 선수는 박지은, 그리고 김채영 선수. 또 반대로 2패는 오정화, 김혜민 선수입니다. 오정화 선수가 2패라는 것도 좀 믿기지가 않고요. 네. 김혜민 선수도 2패라는 게 좀 그렇네요. 아주 치열합니다. 그리고 4지명에서는 신예 선수죠. 김노경, 김은지 선수가 2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판을 치렀습니다. 채영팀이 승점도 5점이고 또 주장이 모두 이겨서 단독 선두입니다. 네, 채영팀 이번 확실히 센 것 같아요. 네. 주장도 탄탄하고 김은지 선수도 잘해주고 있고요. 그렇고요. 자, 오늘 승하팀 대 해민팀. 승하팀은 현재 2위에 랭크되어 있고 해민팀이 아직 주장 승도 없고 승점이 없습니다. 네, 개인 승수도 좀 부족하고요. 예. 네, 해민팀 대 승하팀의 8명의 선수들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8명 중에서는 유주연 선수가 이번 여자리그 첫 출전으로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이번 시즌 첫 데뷔죠. 네. 네, 유주연 선수 이번에 잘해줘야 선수 선발식에서 좀 이름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더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제 김혜민 대 조승아 대국으로 가볼 텐데요. 김혜민 선수가 지금까지 성적에 비해서 아직까지 이제 2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만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김혜민 선수 지금 2패이기 때문에 주장으로서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고요. 네. 조승아 선수는 1승 1패인데 이제 팀 성적이 좋기 때문에 네. 네, 그래도 한결 편안하겠죠. 네, 지금 승점이 주장전 성적에 대해 다른 만큼 주장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연 김혜민 선수가 1승으로 만회를 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하지만 이민진 선수가 이 김혜민 선수 팀에서 유일하게 또 2승을 거둬주고는 있어요. 네, 작년에 김혜민 선수와 함께 팀을 이루고 좀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네. 김혜민 선수 이번에도 이민진 선수와 같은 팀이 돼서 참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네. 아, 이민진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데 김혜민 선수가 올해는 조금 네.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팀워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좀 더 잘해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3라운드 1경기 해민팀 대 승하팀의 대결입니다. 각자 10분 주어지는 대구, 초읽기는 40초 5회입니다. 네, 인터넷 대국이지만 돌을 가리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가린 결과
조승아 선수가 흙을 잡았습니다. 조승아 선수는 갈수록 조금씩 성장을 하는 기사이고 김혜민 선수는 이제 성장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네, 지금까지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는 네. 것만 하더라도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수들이 대부분은 집에서 이제 자택에서 대국을 할 텐데요. 시합을 앞두고 시합장에 들어가서 임하는 것과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대국을 하게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집에서 시합을 하게 되면은 네. 저는 좀 집중이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집은 너무 편안한 장소이기 때문에 집중이 좀 안 되겠죠. 네, 그 승부 호흡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가 있는지도 관건이 될 수 있겠고요. 자, 양화점 나왔는데요.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보석인가요? 네, 요즘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보석이고요. 네, 김혜민 선수도 일단 양화점 최근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어요. 네. 바둑은 개인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리그는 팀전으로 불리고 있는 만큼 본인의 대국 말고도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2, 3, 4국의 내용과 이 승패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하지만 대국을 하고 있는 선수들은 다른 대국 실은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아, 네. 그게 참 저라면은 꼭 보고 싶을 것 같은데. 물론 볼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할 것 같긴 한데 아예 마우스가 바둑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네, 그 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미리 보는 여자리그 인터넷 대국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또 이번 주에도 또 하나의 대회가 온라인으로 펼쳐졌죠. 네, LG배가 온라인으로 네. 펼쳐졌는데요. 많은 기사들이 참가를 했는데 인터넷 대국이 좀 익숙하지 않은 기사들은 기권패를 한 기사들도 있고요. 네. 네, 여러 가지로 좀 화제가 됐었죠. 이제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또 인터넷 대국 어렵습니다. 전 제가 둔다고 하면 가장 걱정되는 건 내용인 둘째치고 시간패일 것 같아요. 네, 시간패가 실제로도 네. 네, 몇 판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인터넷 바둑이 좀 바둑판과 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힘들어하는 기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이 연습하는 게 보통 집에서 인터넷 바둑을 많이 두는데요. 집에서는 대부분 좀 큰 모니터나 아니면 좀 자신이 익숙해진 환경에서 대국을 하지만 네. 시합장에 있는 그 노트북은 네. 선수들이 익숙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네. 네, 그런 점은 누구나 이제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적응해 나가는 게 그게 가장 네.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대회가 없다라고 장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 숙제가 되겠죠. 네, 계속해서 인터넷 대국으로 시합이 치러지면은 네. 조금씩 선수들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이 개선이 되겠죠. 서로 귀부터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쪽에
좌상 쪽에 걸침이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막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변에 흙이 큰 모양을 만들어 놨고요. 실리에 민감한 걸까요? 흙이 우변 벌림을 낮게 갔습니다. 네, 최근에 가장 많이 벌리는 수 중에 하나고요. 예전에는 뭐 하점이나 아니면 그 아래쪽으로 많이 벌렸는데 네. 최근에는 지금 이 수, 네, 좀 더 귀 쪽을 중시하는 수를 많이 선택을 하죠. 3선의 단점은 눌릴 수 있다는 건데요. 누르더라도 집을 만들면 된다는 건가요? 네, 눌릴 때는 어깨 짚어서 누르는 게 네.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네,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밀어두고 그냥 날일자로 넘어가서 네, 이쪽은 큰 집이 나진 않지만 우상 쪽을 좀 더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조승아 선수의 대국을 보면 보통 감각이 독특하다, 색깔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점도 신예의 티를 벗어내고 좀 더 연륜이 쌓이게 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을까요? 네, 조승아 선수는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선수는 감각이 좋은 기사 중에 한 명이고요. 네. 판을 좀 유연하게 이끌어서 좀 전투보다는 집으로 승부를 거는 기사인데 확실히 이 선수가 좀 좋아졌다라고 느껴진 것은 작년에 네. 바둑 내용을 본다면은 큰 싸움을 하지 않고 이기는 바둑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은 확실히 균형 감각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선수의 성장이 좀 기대가 됩니다. 보통 자신의 색깔을 나타내다가 균형 감각이 좋아지는 타이밍에 그때 좀 폭발적인 성적을 내는 기사들이 많거든요. 네. 매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탁월한 감각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성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대로 김혜민 선수는 네. 균형 감각의 아이콘이죠. 네, 바둑을 정말 단순하게 잘 짭니다. 네. 젖혔습니다. 늘고 젖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젖힐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 젖히는 수는 네. 이동훈 선수랑 나연 선수 대국에서 한 차례 등장을 했었던 네. 그런 수법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쪽을 끊고 늘어서 뒀는데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할지요? 당장 끊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피했는데요. 우상귀에 흑돌 신경 쓰였을까요? 네, 김혜민 선수 여기서 스타일이 한 번 더 나타나죠. 네, 그렇네요. 네, 끊고 늘어서 싸우고 싶기는 한데 네. 위쪽으로 젖혀서 간명하게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흙은 한 줄 더 높게 집을 지을 수 있게 됐고요. 한 번 틈을 주니까 계속 늘려나가네요. 네, 조승아 선수도 네. 여기서 그냥 늘기에는 여기 밀었을 때 네. 어차피 지금 이 상황에서 젖히는 것은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쪽을 젖힐 바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젖히는 게 낫고
늘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이미 이 자체로 이 상변 쪽이 좀 눌렸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젖혔고요. 김혜민 선수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위쪽으로 젖혀가는 것은 좋진 않겠죠. 네, 역시 끊어가고요. 네. 꽉 이어서 지금은 호구가 아니라 있는 것이 정수군요. 네, 호구 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네. 있는 것이 다음에 이쪽을 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호구 쳐져 있으면 이 입구자 붙이는 게 선수라서 네, 그 점 때문에 이쪽을 이어서 받았는데요. 막 끊긴 상태에서 백이 먼저 두지만 조승아 선수는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좌상귀를 누가 먼저 둘지도 차이가 크겠네요. 네, 지금 상황에서 네. 흑이 지금 이 자리를 늘었을 때요. 네. 이때 백이 갈 수 있나요? 여기까지는 늘고 싶기는 해요. 네. 상병만 놓고 본 다음에 어깨를 짚는 게 부분적으로는 좋은 자리인데 이 자리를 끊겼을 때 다음에 이곳의 급소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백도 일단은 이쪽은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버텨야 되는 자리고요. 네, 집으로도 15집은 충분히 되는 자리고 네, 다음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자리죠. 하지만 늘기 위해서는 역시 흑이 상변으로 반대로 씌워왔을 때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흑이 씌워가는 것은 백도 일단 이 자리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막으면은 당장 이 흑도를 추궁할 수는 없겠지만 먼저 이런 데를 밀었을 때 네. 흑이 계속 받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이때는 여기를 젖히면 아, 흑이 못 살았어요? 네, 지금 이 모양이 네. 이런 형태라고 보셨을 때 흑은 다섯 수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백은 그냥 한눈에 보더라도 다섯 수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흑이 중앙 쪽에서 강력하게 씌워가기는 당장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아, 네. 바로 씌워가네요. 네. 당장은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과감하게 뒀습니다. 혹시 뭐 길게 가고 싶은 선수들이더라도 인터넷에서는 좀 과격해지고 그런 건 아니겠죠? 아,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죠. 아. 인터넷 대국에서는 상대방의 뭔가 승부 호흡이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네. 어느 순간 위기를 느끼고 돌아설 때가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전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조승아 선수도 일단 일감으로 씌워가기는 했는데요. 아직까진 생각을 모르겠네요. 여기서 바로 수상전을 하자고 할지 일단 막아서 백의 다음 수를 지켜볼지 뭐 급소를 간다든지 하면 당장의 수상전은 어떨까요? 네, 이 자리를 흑에 주게 네. 된다면은 백은 어차피 이곳을 밀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것도 다 받기에는 수상전은 안 된다. 네, 그리고 여기 당장
당장 두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막으면은 네, 이쪽을 붙여서요. 네. 막을 수가 없나요? 네, 이쪽을 막는 것은 끊었을 때 또 흙이 치받고 있는 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변화가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네. 된다면은 이거는 흙이 되겠네요. 네, 이곳의 약점도 조금 신경이 쓰이고 젖힌다면은 또 귀의 특수성 때문에 수상전화할 때 흙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폐만 나더라도 흙이 바깥쪽을 틀어 막은 만큼 이거는 충분해요. 받지 않고 바로 조여 들어갑니다. 네, 그렇다면은 백도 네. 이쪽 교환을 하지 않고 먼저 붙이는 게 더 좋겠네요. 지금 이 붙이는 수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해 보이긴 합니다. 10분 대국에서 결행하기는 어려운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붙이는 수를 발견했군요. 네, 지금 이 붙이는 네. 수가 가능하다면은 흙돌이 잡히거든요. 뭐 요즘 신예 기사들은 워낙 계산이 강하니까 패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은 조승아 선수의 패기가 있군요. 네, 조승아 선수 네. 일단 일감대로 계속 찔러갔는데 근데 김혜민 선수가 그 장면에서 정말 잘 받고 있어요. 지체하지 않고 나갑니다. 아, 이거 흙이 네. 잡힌 거 아닙니까? 이젠 타협의 길은 없죠? 네, 찌르면은 네. 아, 찔렀을 때 이쪽을 막는 게 돼야 되는데요. 근데 백이 이곳으로 네, 보면은 이쪽을 끊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대쪽으로 끊으면 치받아서 아까 흙이 되는데 이곳을 끊으면은 뚫립니다. 부분적으로는 이곳은 안 되지만 찔렀을 때 흙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찌른다면은 이곳을 막는 게 안 됩니다. 네, AI의 술기 역시 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흙이 이 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쪽을 늘어야 된다는 건데요. 백이 나갔을 때 그때 이쪽을 젖혀야 사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근데 살아도 여기 하나까지는 단수고요. 이렇게 돌파되면은 이거는 흙이 살기는 했지만 이 돌파되는 모양이 너무 말이 안 되죠. 귀가 많이 다치네요. 이제 선수들이 제한 시간 거의 다 소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진행이 빨라질 텐데요. 과연 조승아 선수는 어떤 수를 준비했을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시죠.
2020 미리 보는 여자 리그 3라운드 1경기 1국입니다. 자, 급박한 상황입니다. 조승아 선수가 상변에 백도를 잡으러 갔고요. 백의 반격으로 다음 수가 쉽지 않은 상황. 네, 조승아 선수가 네. 계속해서 급소를 찔러 갔는데 김혜민 선수가 그것을 잘 피하면서 오히려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찔러 나오는 백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조승아 선수의 차례. 조승아 선수가 이제 여자 리그 다시 정규 리그 시작하게 되면 4년째 출전이 되는데요. 이제 벌써 주장급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승하팀 주장을 맡게 됐는데 이 선수가 매년 랭킹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어요. 네, 사실 조승아 선수가 저번 시즌에도 랭킹만 놓고 본다면 주장 네. 랭킹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보호 지명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장으로 출전을 했죠. 네, 그래서 팀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 미리 보는 여자 리그는 감독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의 신청을 받아서 랭킹별로 지명을 정했습니다. 조승아 선수는 당연히 랭킹이 높기 때문에 주장을 맡게 된 거고요. 그것도 끝이 아니라 좀 앞쪽이에요. 이번 최정 선수가 참가를 하지 않았죠. 오유진, 김채영 다음 순입니다. 네, 조승아 선수 랭킹이 정말 높네요. 네. 그리고 다음 2, 3, 4 지명 모두 이제 구간을 나뉘어서 무작위로 추첨을 했는데요. 뭐 랭킹만 봤을 때 좀 운이 따르는 팀도 있었겠습니다. 네, 랭킹으로만 본다면 네. 분명히 운이 따르는 팀이 있었을 거고요. 네. 아, 네, 김혜민 선수 이곳에 그냥 늘어갔네요. 그냥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이쪽을 연결을 했더라면은 흙이 늘고 이을 때 중앙 쪽을 막는 것은 이거는 입구자를 두고 수를 조인다면은 백이 한 수가 빨랐던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좀 잘못 봤나요? 이렇게 두고 메운다면은 아 이게 흙이 한 수가 빠르네요. 아 반대인가요? 네, 그렇다면 백은 이쪽 입구자를 두지 못하고 여기를 끊어야 되겠네요. 이 모양이라면 백이 수가 빠릅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부분적인 수상전은 백이 빠른데 아, 흑의 수가 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자리가 또 모르겠어요. 그렇네요. 여기를 끊고 나서 네. 나가는 수가 또 있기 때문에 단수 치면은 나와서요. 뭐 이곳을 잡는 것은 여기 먹여쳤을 때 따내면 그냥 이렇게 두더라도 이미 한 수가 늘었습니다. 한 수, 두 수, 다섯 수, 셋, 넷, 다섯 수인데 백은 네 수죠. 아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김혜민 선수가 끊어서 잡으러 가지를 못하고 늘어서 타협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봤을 땐 이 수가 정수가 맞네요. 뭔가 좀 다른 수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시간이 좀 넉넉했다면 네. 네, 최선을 찾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혜민 선수 뭔가 이 상변 쪽에 무슨 수가 있지 않을까? 네, 그 점을 좀 노려보면서 이쪽을 붙여서 행마를 했습니다. 먼저 탈출을 합니다. 백도 막히면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상변에 백이 부릴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없느냐에는 큰 차이인데요. 네, 지금 저도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수익기를 해보고 있는데 당장 수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뭔가 좀 돌이 더 필요합니다. 네. 지금 상변 흙은 살거나 또는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상기도 지켜둡니다. 네, 지금 이 자리가 부분적으로는 여기를 붙이고요. 뭐 이곳까지는 선수 교환이 되겠죠. 그리고 이곳을 찌르고 치받는다면은 흙은 여기를 끼워야 되는데요. 끊고 이을 때 나중에 이곳을 단수치고 따내면 잡아야 되는데 막았을 때 패가 됩니다. 아, 흙이 먹여치고 따내서 패가 되는군요. 네, 흙이 이쪽을 네. 먹여치고 따내야 되기 때문에 뭐 젖힌다면은 쉽게 패는 나죠. 이 수순 그대로 되면 흙은 시향폭탄을 하나 들고 중앙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백의 입장에서는 네. 패가 있기 때문에 중앙 쪽의 행마에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상변 뒷맛이 있긴 하지만 조승아 선수도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곳에 패가 있다라고 본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돌들을 계속해서 붙여서 복잡하게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다음에 이런 데 단수 치는 게 패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두고 이쪽을 결행을 하면 흙이 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백은 패를 진다고 하더라도 큰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때를 봐서 결행을 할 것 같고요. 근데 백은 흐름이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에 저패를 당장 결행하고 싶지는 않을 거고요. 뭔가 나중에 이런 데를 붙이면서 그냥 귀 쪽에 집을 없애는 정도로 아마 타협을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김혜민 선수는 저패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 많이 신경 쓰였나 봅니다. 지켰습니다. 네, 여기서는 네. 백도 이쪽 부근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데를 젖혀서 돌을 조금 가볍게 처리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아요. 뭐 이런 데 찌르는 것은 그냥 따라 나가서 이건 오히려 흙이 자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교환은 쉽게 할 수가 없고요. 뭐 나중에 이런 데를 차라리 선수로 하는 거는 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젖혀 있는 곳에 돌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흙은 중앙 쪽을 뚫는 것보다는
이곳을 방비해야 되기 때문에 흑도 중앙 쪽을 둘 시간이 지금은 없어요. 네. 그렇다면 백도 여기를 받는 것보다는 먼저 이곳을 두는 게 좋겠죠. 백이 젖힌다면 흑이 공들여서 지어놨던 우변이 깨지게 됩니다. 상당히 단단한 수네요. 네, 지금 이 수가 네. 형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혜민 선수는 확실히 바둑이 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조승아 선수도 보통은 이쪽을 늘어서 지키는 게 당연히 이쪽 부근이 큰 것 같은데 아, 좀 더 이 백도를 공격을 해보겠다라는 뜻인지 이게 참 버텼다고 해야 되는지 좀 어렵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잘 와닿지가 않는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AI 그래프가요. 백이 잘 됐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의 차이인가 하는 의문은 들거든요. 네, 처음 모양을 보시면은 네. 흙이 이곳에 하나, 둘, 셋, 그리고 네 개의 돌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한 수를 더 뒀기 때문에 돌이 다섯 개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흙집을 보시면은 이쪽이 다 깨졌기 때문에 지금 저 그래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긴 하지만 저 정도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네 개의 인공지능 모두 백쪽을 많이 가르키고 있습니다. 빠르게 두어지고 있는데요. 선수들은 대국을 하고 나면 항상 또 세트가 복귀를 할 수가 있는데 인터넷 대국은 그 다음 처리를 어떻게 하죠? 거의 복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하기가 어려울까요? 일단 의사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죠. 뭐 채팅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사람이 말로 하는 것과 느낌도 많이 다르고 네. 좀 빠른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선수들이 복귀를 안 하고 뭐 나중에 따로 뭐 얘기를 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긴 한 수를 얘기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는 표정 하나로도 그 의사 전달이 되곤 하죠. 좋다, 네. 나쁘다가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모양을 설명을 할 때 뭐 이쪽, 네. 이쪽을 입구자를 두고 막고 뭐 붙인다고 했을 때 붙이는 자리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복귀를 하는 것도 공부면서 또 대국하고 나서의 과정인데 그 부분은 선수들이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민 선수도 지금 형세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간명한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거의 사람만 갈게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네, 지금 딱 살려고만 하는 예. 것 같고요. 백 입장에서는 먼저 이런 데를 입구자를 두고 막을 때 네. 뭐 이런 데를 붙이고 끊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타이밍인데 김혜민 선수는 그냥 쉽게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안에서 살기만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요새 AI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AI 중에서 집으로 표시해주는 AI가 또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뭐 대략 한 90% 정도의 승률이 뭐 한 네 집 뭐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 네, 아까의 그래프가 네. 뭐 물론 100이 압도적이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내 집 정도야 뭐 끝내기에서 한두 번 실수하면은 금방 내 집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방심하면 안 되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원래는 우변처럼 이렇게 살면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워낙 상변 처리가 잘 돼서 백은 사는 것에 만족을 했고요. 자 이제 조승아 선수가 우중왕 쪽에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네, 조승아 선수도 네. 보시면 이쪽 부근이 그렇게까지 튼튼한 형태는 아니죠. 네. 뭐 단순하게 여기를 하나 건너붙이고 이런 데를 젖히고요. 끊어야 되는데 이런 데 하나 끊어두고 그냥 중앙을 잇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느는 것도 있고 지금 이쪽에 흑돌도 있고요. 물론 이 백돌이 걸려 있어서 백도 좀 떨리기는 하는데 백은 뭐 이런 식의 좀 강수를 중앙 쪽이나 다른 곳에 돌이 조금만 있다라면 바로 결행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은 중앙 쪽을 전혀 손댈 시간이 없고 계속해서 모양을 키워가고 있죠. 우변에서 뺏긴 실리를 중앙 쪽에서 찾자고 합니다. 여기서 백이 눈목자 쪽을 가를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이 자리가 네. 여기를 붙이는 게 좀 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네. 이곳을 끼웠을 때가 문제예요. 단수치고 있는 것은 여기를 찔렀을 때 이곳과 이곳을 둘 다 방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당장 이쪽 부근을 두기는 쉽지가 않고 나중에 그냥 중앙 쪽으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도 신경 쓰였을까요? 다시 한번 지킵니다. 가일수를 했습니다. 네, 조승아 선수도 지금 저수를 의도를 한 건데요. 다음에 여기 호구 치는 자리가 좋기 때문에 백은 화면 쪽을 둬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백이 둔다면 계속해서 밀어서 자연스럽게 이 중앙 쪽을 키우겠다라는 뜻인데요. 김혜민 선수도 하변 쪽에 집이 꽤 크게 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수를 마다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장면에서 백은 젖힐 수 있으면 젖히는 수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승아 선수가 상변에서 보여준 것처럼 젖혀갈지. 아, 역시 김혜민 선수네요. 네, 김혜민 네. 선수 지금 형세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변화 없이 서로 집을 짓게 되면 결국 나중에 계산 쪽에 좀 밀린다 생각하는 쪽이 깨로 들어오는데 지금 두 선수는 그대로 집 모양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조승아 선수는 제가 네. 봤을 때는 지금 선택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인 것 같고요. 김혜민 선수는 특별히 변화 없이 하변 쪽에 집이 된다면은 뭐 이쪽에 중앙 쪽에 집이 좀 나더라도 형세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조승환 선수, 이건 승부수인데요. 끊었다는 건 네, 이 하변 쪽을 네. 다 부수겠다는 뜻인데요. 백이 그 전에 이쪽을 젖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인데 한 번 늦췄음에도 불구하고 끊어갔어요. 이거는 찝으면 흙도 약점이 생깁니다. 네, 이곳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끊는 게 선수라고 본다면은 느는 게 거의 뭐 절반 정도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백도 여기 약점 때문에 지금 이수를 뭐 아무 때나 교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이쪽에 느는 게 선수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여기에 돌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아, 이 흙 삽니까? 요즘은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진영이라고 하더라도 AI는 수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네. 지금 심한가요? 문제는 수가 네. 나는 거는 수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앙 쪽에 흙이 닫힌다면은 수를 내고도 손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아무 피해 없이 살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하변에 수를 내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중앙까지 약점이 있어서 흙은 난감합니다. 아, 결국 단수를 쳐서 버립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 하변 쪽은 백이 확실히 집이 낮고요. 중앙 쪽에서 얼마나 큰 집을 지을 수 있을지 하나 더 미는 것까지는 선수 되겠죠. 네, 한 번 더 미는 데까지는 네. 흙이 둘 거고요.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지 개가를 맞출 수 있을지 도저히 감이 안 오는데요. 지금 밀어간 선 정도로 지켜야 되나요? 네, 지금 만약에 집이 이 정도라고 네. 이 정도 난다라고 보고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가 26, 36, 37, 47, 50, 55, 60집 정도 흙집이 납니다. 근데 하변 쪽을 이렇게 늘고 그냥 뭐 이 정도 선에서 집을 보면은 10, 20, 30, 35, 40, 45, 네, 53. 그러면은 여기가 이 정도 선에서 나야 이 백집과 덤과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곳의 흙 모양과 이곳 이곳의 백 모양인데 지금 중앙 쪽에 집을 지으면서 백이 뭐 삭감을 하더라도 늘죠. 집이 늘고요. 네. 뭐 이런 데를 공격을 가면은 거의 뭐 백이 이 정도 선에서 집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곳에 집과 여기 백집 그리고 이쪽까지 있기 때문에 그냥 정말 단순하게 두더라도 백이 확실히 남는 게 가네요.
중앙 크긴 크지만 흙은 좀 더 욕심을 내야겠습니다. 초반 김혜민 선수가 승기를 잡고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조승아 선수 역전의 실마리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2020 미리 보는 여자리그 3라운드 1경기입니다. 혜민 팀 대 승아 팀의 대결. 현재 혜민 팀은 두 판 모두 패배를 해서 1, 2라운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고요. 승아 팀은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받아달라고 합니다. 네, 지금 백은 늘어서 받는 게 정수인 것 같고요. 아, 네. 한 집이라도 더 욕심을 냅니다. 네, 김혜민 선수는 지금 뭔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계속 받으면서 흙이 넓히는 것에 따라서 그때 들어가든지 아니면 삭감을 바깥쪽에서 조금씩 흙집을 깎든지 네.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수동적으로 두어도 충분한 형세고요. 네, 그렇죠. 굳이 뭔가를 먼저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조승아 선수가 지금 불리한 상황에서 우하를 젖혔잖아요. 유리한 김혜민 선수는 선수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처럼 네. 유리한 상황에서는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됩니다. 예. 근데 김혜민 선수 지금 붙인 수는 백대마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좀 사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잡을 수가 없네요. 네. 이 교환이 없었을 때 나가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여기를 두고 그냥 뒤쪽에서 막으면 쉽게 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나가는 것은 그냥 이렇게 돌려칩니다. 이렇게 돌려치고 있고 그냥 여기 젖혀 있고 이쪽 치받으면 살아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은 흙이 이곳에 돌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이 교환을 해서 백이 좀 압박감이 생겼는데요. 치받아서 흙의 연결을 강요하고 있고요. 조승아 선수가
작년부터 2019년부터 세계 대회를 많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승아 선수 랭킹을 보면 시드를 바로 받기보다는 선발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순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김혜민 선수와 선발전에서 많이 만납니다. 세 번 모두 세계대회 선발전 만나서 조승아 선수가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한 번은 결정국도 있었는데요. 네, 조승아 선수랑 김혜민 선수가 네. 스타일이 좀 비슷한데 조승아 선수가 개가바둑이 됐을 때 좀 더 정교한 것 같아요. 네, 보통 좀 압도적인 성적 차이가 나는 기사들의 기풍을 살펴보면은 두 기사의 기풍이 비슷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네. 김혜민 선수와 조승아 선수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처음엔 김혜민 선수가 2승을 거뒀었는데 조승아 선수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서고 나서는 아직 판맛을 못 봤습니다. 자, 지금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김혜민 선수가 뭔가 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가 없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시끄러워지고 있죠. 네, 지금 당장 네. 이쪽 흙이 다 교환을 하고요. 이렇게까지 교환을 하고 막아두고요. 네, 그다음에 이 상변 쪽을 살리면은 백은 결국 이쪽을 늘어야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찌르고 단수 쳤을 때 이 백대마의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네, 받는다라고 네. 보면은 다 잡으러 가겠군요. 네, 그때 흙이 중앙 쪽을 씌우더라도 이 백도를 깔끔하게 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도 교환을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저라면 당연히 교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조승아 선수는 오히려 좀 악수라고 판단을 한 건지 교환을 생략을 합니다. 네, 아꼈습니다. 이 흑돌이 연결이 되기 전에 여기를 단수를 쳐야 이 두 점이 정말 중요한 돌이 되고요. 네, 물론 넘어갔을 때 백이 중앙 쪽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는 한데 지금 뭐 먼저 이쪽 부근을 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생기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그냥 중앙 쪽에 교환을 하는 편이 좀 더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백도를 끊어놓고 중앙 쪽 승부를 걸었다면 김혜민 선수도 복잡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은 백을 가두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혹시 전체를 바로 노릴 수가 있나요? 네,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은 것이 네. 여기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 두 점을 살려야 되거든요. 뭐 이런 데 단수 치는 것은 이었을 때 여기 집이 나는 게 있고 뭐 패도 있기 때문에 흙이 여기를 살려야 되는데 백은 그냥 이쪽을 젖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치받는 게 또 있거든요. 백이 여기 단수 치는 거는 선수고 치받을 때 여기 찌르면 나가고 여기 끊는 게 선수여야 되는데 그냥 중앙 쪽을 받으면 이 네 점은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쪽을 막았을 때 바로 잡으러 가는 거는 안 됩니다.
당장 잡으러 가는 건 어렵기 때문에 중앙을 두텁게 막아둡니다. 자, 이제 백대마의 변화는 끝이 났습니다. 결국 중앙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네, 흑은 이 중앙 쪽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는 백이 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중앙 쪽을 지키더라도 큰 집이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백이 먼저 좌변 쪽을 향하는 순간 이 백집이 너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이런 데를 한 칸을 뛴다든지 네. 먼저 이 좌변 쪽을 견제를 한 다음에 중앙 쪽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흑이 그쪽을 젖힌 것도 집으로는 손해인가요? 네, 집으로는 손해이기 네. 때문에 아, 먼저 하고 싶은 교환은 아니었는데요. 이미 단수가 쳐져 있었던 모양이라며 흑이 끊어서 끝내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손해를 봤습니다만 중앙 쪽의 약점 신경 쓰였나 봅니다. 네, 물론 지금 형세는 백이 좋기는 한데 백도 좀 느슨하게 두다가는 집으로 바로 추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찌됐던 이 우하 쪽에 이곳에 끝내기도 흑이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좌변 쪽을 선수로 정리를 하고 중앙까지 지키는 순간에는 아까 계산보다 이 우하 쪽에 집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백도 엄청나게 느슨하게 둬서는 네. 안 될 것 같아요. 자, 역시 중앙 가기 전에 먼저 벌어둡니다. 여기서 백이 두 점을 제한만 하는 것은 꼭 최선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런 데는 하나 네. 교환을 하고요. 지키긴 여기를 해야 네, 하나요? 지키는 자리까지는 좋아요. 네. 다음에 이쪽에 뭔가 붙인다든지 아니면 젖힌다든지 뭔가 수가 있게끔 지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는 김혜민 선수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받기 전에 먼저 흙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선수는 계속해서 흑도를 먼저 괴롭히고요. 좌변 쪽에서 흑이 선수를 잡더라도 이 중앙 쪽에 백이 두터워진다면 여기서 큰 집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김혜민 선수는 일단 흑도를 최대한 괴롭히면서 중앙 쪽에 갈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흑은 바쁩니다. 잡힐 돌은 아니지만 선수로 살고 중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키는 김혜민 선수가 쥐고 있습니다. 역시 이 수 하나만 보더라도 두 곳 다 두고 싶은 마음이 보이죠. 네, 그렇죠. 흙도 부분적인 정수는 뭐 이런 데를 한 칸을 뛴다든지 네. 이 흙돌 쪽을 보살피는 게 정수 같은데요. 조승아 선수 지금 여기 넓히는 것은 형세가 그만큼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흙은 최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백의 실수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 딱 감고 중앙 쪽을 키워갑니다. 네, 흙은 승부수를 네. 지금 띄운 건데요. 김혜민 선수가 차렷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를 찝는 것과 이쪽을 붙이는 게 맛보기로 지금 이 흙돌이 걸린 것 같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승부가 나겠습니다. 안에선 살 수가 없고요. 바깥에 백의 약점 이용해서 연결이 돼야 할 텐데요. 네, 백돌이 네. 약점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연결이 잘 돼 있고요. 지금 이 자리가 젖혔을 때 끊는 게 여기 단수 치면은 이 흙돌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약점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이 백돌이 튼튼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흙돌이 잡힌 것 같아요. 지금은 네. 흙이 어떻게 해도 안 되겠네요. 흙돌을 안에서 살 수는 없고요. 바깥도 연결하기에는 중앙 흙돌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조승아 선수가 미리 보는 여자 리그 1승 1패긴 하지만 비공식전이고요. 최근 공식 대국은 3패가 있는데요. 오늘 내용도 같이 봐서는 그렇게 컨디션이 좋은 것 같진 않네요. 네, 오늘 대국 내용만 네. 놓고 본다면 컨디션이 좋아 보이진 않고요. 사실 이게 인터넷 대국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100% 컨디션일지는 모르겠지만 공식 경기도 성적이 안 좋기 네. 때문에 그 점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백이 끊지 않고 꾸불이니까요. 흙은 양쪽을 연결할 수가 없는 모양이 됐습니다.
지금 흙이 있는 순간 연결은 되긴 하는데요. 네. 네, 살더라도 지금 중앙 쪽이 너무 다쳤기 때문에. 아, 이으면 백이 끊을 수는 없는 거군요. 네, 이쪽을 이으면은 네. 찌를 때 끼우면 흙이 이쪽을 끊어놓은 이유는 있었거든요. 예. 여기 끊었을 때 백이 안 받았더라면 이 흙돌을 잡을 수는 있지만 김유민 선수는 그냥 변화 없이 살려주더라도 중앙 쪽을 두면 많이 이겼다. 아,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여기서 흙이 더 두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살릴 수는 있지만 백집이 이미 많이 불었고요. 중앙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오늘 대구 내용만 놓고 본다면 김혜민 선수가 네. 그전에 2패가 무색할 정도로 오늘 대구 좋은 내용을 보여줬고요. 네, 거의 완승으로 이 바둑을 마무리를 하는 것 같네요. 네, 살릴 수 있지만 그 후가 더 괴롭습니다. 김혜민 선수의 백불개승입니다. 네, 김혜민 선수 2패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자존심 회복을 할 것 같습니다. 1승을 거뒀고요. 저희는 잠시 후 이지명 대구 2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미리 보는 여자리그 이제 2국 보내드립니다. 3라운드 1경기 1국은 좀 빨리 끝이 났고요. 자, 이민진 대 김미리의 대결입니다. 네, 김미리 선수는 작년에 주장으로 활약을 했던 선수고요. 네. 이민진 선수는 주장은 아니었지만 주장급 활약을 펼친 선수이기 때문에 예. 두 선수의 대국이 사실 예전에 챔피언 결정전이나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도 있었고요. 네. 플레이오프였나요? 이 두 선수 뭐 여자 리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입단 연차도 꽤 쌓이면서 잔뼈가 굵은 선수들이 됐습니다. 네, 두 선수의 대국은 제 기억만 놓고 본다면은 일찍 끝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바둑 내용이 항상 치열했습니다. 네, 잘 안 무너지죠.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두 선수 양 팀의 이지명을 맡고 있는데 1, 2라운드 모두 승리를 거두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민진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면 혜민팀 오늘 첫 승, 뭐 이미 2승이긴 합니다만 3점을 획득할 수가 있고요. 자, 승하팀은 이미 2패이긴 합니다. 그래도 최영팀 따라잡으려면 김미리, 김경은 선수가 승리를 거둬줘야겠습니다. 네, 승하팀에서는 김경은 네. 선수가 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판을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점 1점이라도 추가하는 것을 좀 노려봐야 되겠어요. 두 선수는 저번 시즌 각각 지명이 하나씩 올라갔었죠. 이민진 선수는 3지명이었던 적도 있었는데 2지명. 그리고 김미리 선수는 당당히 1지명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 네. 김미리 선수가 주장으로 선발이 되면서 김미리 선수 개인적으로 좀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사실 주장 말고 다른 지명으로 선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만큼 네. 네, 이 선수 좀 심리적으로 주장을 맡았을 때 부담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명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 오히려 좋다. 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부담이 덜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대체적으로 어린 기사들은 지명이 높아지면 좋아하는 것 같고 네. 좀 경험이 많은 기사들이 오히려 지명이 낮아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팀 성적이 워낙 중요하니까요. 실속 챙기려면 지명 낮은 게 좀 더 좋을 수 있죠. 이맘때가 되면 여자 기사들끼리 모이면 여자 바둑 리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선수 선발 전에는 더욱더 그렇고요. 아, 이번에는 누구는 어떤 팀을 간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확실히 여자 바둑 리그가 네. 그만큼 좀 여자 선수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바둑 리그는 어떨까요? 네, 바둑 리그도 똑같습니다. 올해는 뭐 누가 보호 지명일 것 같고 정작 그 팀에 속해 있는 선수들도 이게 좀 발언을 꺼리는 건지 알고 있으면서 안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분위기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선발식 때 KB리그는 선수들이 직접 그 선발식을 지켜보러 가진 않잖아요. 네, 거의 가는 기사들이 없죠. 그렇죠. 이 각 팀의 스폰서와 그리고 감독만 자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진 않는데 여자 선수들은 갑니다. 네, 그것이 선수 선발식 분위기와도 좀 네.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둑리그는 선발식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리고 이제 영상 같은 게 간혹 올라오잖아요. 네. 이게 보고만 있어도 숨이 막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잘 안 가게 됩니다. 네. 자, 조금 전 있었던 1구 김혜민 대 조승아 대국에서는 길게 가는 바둑일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민진 대 김미리는 기풍상 어떨까요? 두 기사가 만났을 때는 바둑이 치열하지 않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전투가 많이 나온다는 뜻일까요? 네, 시종일관 전투가 좀 벌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네. 두 기사가 만났을 때 예전에 정말 치열하게 싸웠는데 김미리 선수가 아마 중반까지는 한 10집 이상 거의 15집 가까이 우세한 바둑이었는데 네. 그 바둑을 이민진 선수가 반집이었는지 한집 반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근소한 차이로 역전을 한 바둑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민진 선수도 계속해서 치열하게 네. 달라붙는 스타일이고 네, 김미리 선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두 선수 참 많이 만났었죠. 저도 지금 잠시 기억이 나는 게 그렇게 해서 이민진 선수가 이기고 나서 김미리 선수가 아, 또 이번에도 민진이 언니 만났어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워낙 네. 리그 오더제이긴 하지만 자주 만났던 선수들입니다.
이제 돌은 중앙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돌들이 계속 상변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변은 큰 자리가 아닌 건가요? 네, 하변 쪽도 네. 물론 큰 자리고요. 지금 이 자리도 큰데 특히 이런 데를 짚어서 이 백 모양을 눌러가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 데가 선수라고 본다면 흙이 이렇게까지 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백도 이쪽 부분을 밀어주는 게 이 상변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이 하변 쪽을 두는 것도 크고요. 이곳도 크고 그리고 김미리 선수의 생각은 여기 들어가는 게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이곳에 들어가는 게 신경이 쓰여서 자연스럽게 이 상변 모양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요즘 행마들을 보면 지금 이민진 선수가 둔 것처럼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귀나 변을 막는 이런 행마들이 제법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 어떤 상황이든 귀 쪽을 중시하는 게 요즘 바둑이 되겠고요. 네. 예전에는 뭐 이런 데를 붙여서 나오는 것도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렇게 귀 쪽을 지키는 것도 많이 두죠. 네, 그래도 저라면 바깥쪽으로 나갔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자,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좌상귀를 흙이 한 칸으로 띄어서 막는 건 별게 없나요? 네, 좌상 쪽을 네. 굳이 흙이 막을 필요는 없고요. 둔다면 이쪽을 밀어서 두는 편이 좀 더 낫습니다. 아, 오히려 백 모양에 뒷맛을 남겨놓는 수가 낫고요. 네, 다음에 이쪽을 붙이고 저 같이 붙여간다든지 다음 수를 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흙의 입장에서는 한 칸보다는 꽉 막아가는 게 낫고요. 근데 지금은 이쪽보다는 이 하변 쪽이나 우변 쪽을 견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수는 백이 늘어서 받는다면은 크게 득이 없어 보이는데 이민진 선수도 느는 것이 아니라 젖혔습니다. 우변은 서로 누르거나 키울 마음이 없었나 봅니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백이 바둑이 괜찮을 것 같은 게 여기에 흙돌도 못 살아있고 지금 이쪽을 갈라나오면서 이 상변 쪽의 흙돌도 완전한 형태는 아니거든요. 지금 중요해 보이는 것은 흙이 여기 벌린 수로 여기 먼저 하나 젖히고 단수 쳐서 이 백돌을 계속해서 좀 괴롭혀두는 게 흙의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이 자리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된다면은 이 흙만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젖혀놓는 교환이 의미가 크네요. 네, 그렇죠. 이쪽에 네. 교환이 돼 있다면은 백이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서로 기세입니다. 우변은 백집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흑이 버티면서 뒷문이 열려있는 상황이 됐고요. 자, 백도 하변으로 얻으러 갑니다. 네, 두 기사 역시 계속해서 돌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근데 김미리 선수 입장에서 이 전투가 싫지가 않은 것이 일단 여기서 집으로 꽤 이득을 봤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흙이 먼저 둔다면 쉽게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굳이 연결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이 백도를 압박하는 것도 좋아요. 패는 흙이 반갑진 않나 보네요. 네, 패가 난다면 백이 패감이 있죠. 여기 단수 치는 것도 패감이고 네. 이쪽을 찔러가는 것도 패감이고요. 이 패를 졌을 때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치는 자리가 또 있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먼저 패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뒤쪽을 막고 나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백이 탈출은 성공했습니다. 네, 백은 탈출만 한다면은 지금 부분적으로는 네. 네, 그래도 괜찮게 처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막을 수만 있다면 봉쇄 하고 싶은데요. 네, 백은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있는 걸로 호구 치는 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를 젖히고 늘고 이렇게 찝어서 패를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일단 이 패는 백이 또 패감이 있고요. 뭐 이것도 패감이고 패감이 있고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 당장 패를 하는 게 아니라 넘어갔을 때 그 다음에는 이곳의 폐의 가치가 작아지기 때문에 백은 일단 중앙 쪽을 두텁게 한 다음에 이쪽의 흙을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변 쪽을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백이 양분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그래도 한 점 쪽을 흙이 안 살리네요. 이 한 점은 커 보이기는 하는데요.
서로 바깥으로 머리를 내민 모습이 됐습니다. 네, 서로 바깥쪽으로 돌이 네. 나가기는 했는데 흑의 입장에서는 이 흑돌이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네, 지금 좌측의 백돌은 살아있기 때문에 백은 마음 놓고 공격을 하고 있고요. 흑은 바빠졌습니다. 지금 뭐 흐름이 완전히 백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네. 흑은 이 패를 하나 노려보면서 살리자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 패를 들어가는 것 자체가 흑의 입장에서는 달가운 패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민진 선수가 지금 승기를 잡았어요. 그쪽 찔러가는 것은 그냥 이곳을 막고 패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흑의 중앙은 탈출이 안 되는 장면인가요? 네, 중앙 쪽은 탈출이 네. 안 될 뿐더러 중앙 네. 쪽을 계속해서 나가는 것은 이 패를 했을 때 만약에 이 패를 지는 순간 이 중앙 쪽의 덩치가 커지면 아. 손해가 되기 때문에 또 중앙 쪽을 먼저 두기가 쉽지가 않겠죠. 지금 백은 결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민진 선수 네. 입장에서는 너무 즐거운 자리가 많기 때문에 네, 하변 쪽도 더 봤다가 이제 좌변 쪽도 더 보고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이민진 네. 선수는 여기 한 칸 뛰어서 차단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아. 이쪽을 두면은 네. 흙에 연결해야 되는데 밀고 들어갔을 때 살려면 여기를 단수 쳐야 되는데 끊어서 받을 네, 수가 끊어서 있고요. 받을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중앙은 완벽하게 막혔습니다. 흙이 걸린 돌들이 너무 많네요. 상변 그대로 남아있고요. 좌변과 하변 확실하지 않습니다. 먼저 한쪽을 연결시켜서 보강을 했고요. 이번 10원 경기는 대국이 끝나고 나면 바둑 사이트에 기보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감독들은
1, 2지명보다는 3, 4지명의 기보를 좀 더 눈여겨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1, 2지명은 어느 정도 네. 눈에 익은 선수들과 그리고 검증이 된 선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 2지명보다는 3, 4지명에 좀 궁금증이 더 크거든요. 네, 저번 시즌 많이 출전을 못했던 선수들 또 입단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신예 기사들의 대국들 보고 있을 것 같고요.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아, 또 여기서 멈춥니다. 이제 집으로 됐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김미리 선수도 호락호락 당하고 있진 않습니다.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상변 괜찮나요? 네, 일단 100도 이 자리는 호구 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끼워 갑니까? 뭐 상변 쪽만 잡는다면 형세가 충분하다라는 얘기고 실제로도 그럴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단수 맞게 되면서 100도 바깥수가 꽤 채워졌는데 네, 어차피 네. 흑의 입장에서는 상변 쪽의 흑도를 살리기는 쉽지가 않고요. 상변이 크게 들어갔고요. 이제 김미리 선수가 승부수를 날립니다. 백은 우변은 아직 집이 아니니까요. 사실 유일한 집은 상변인데요. 도처에 있는 흙집을 다 당해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한번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흙이 여기가 16, 26, 이쪽을 잡는다고 보면 36, 40, 45, 50, 60, 60, 한 8. 네. 이쪽에 한 4집 정도 보면 70이 좀 넘습니다. 백은 이쪽이 8, 20, 24. 27, 30, 네, 40, 50, 57, 60. 이걸 흙이 잡았다고 봐야 흙이 10집 정도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패감으로 끝내기만 하더라도요. 네, 적당한 네. 대가를 찾는다면은 충분하죠.
일단 네. 흙도 쓰는 팩감들이 악수 팩감일 것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백은 그 점을 잘 이용을 해서 조금씩 이득을 보면서 집으로 두는 편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집으로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흙도 지금 깊숙이 들어옵니다. 이민진 선수도 그 점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쪽을 막아서 처리를 합니다. 김미리 선수 그냥 있는 것은 지기 때문에 네. 네, 한 번 더. 아, 이게 좀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패인데요. 한 다섯 집 정도 이득 보자고 지금 패를 걸어간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라면 잘 나오지 않는 수죠. 네. 바로 이런 부분을 두고 두 선수의 대국은 치열하다고 설명해 주신 거죠. 네, 그렇죠. 두 기사의 대국은 네. 이런 기세 싸움이 정말 치열합니다. 흙은 하변을 잡을 수 있었으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계속 패싸움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여전히 형세는 네. 이민진 선수가 뭘 특별히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민진 선수까지 승리하게 되면 해민팀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겠습니다. 승점이 없었는데요. 3승 주장까지 거두게 되면 3점을 얻게 됩니다. 네, 보통 저런 젖히는 것은 팩감이 아니기 때문에 흙도 해소를 해야 되는데요. 우변까지 걸려 있어서 흙이 막지 않았을 때 백이 밀어가는 자리가 워낙 큽니다. 반대로 끊어 잡았습니다. 백이 우변 가일수를 해야 될까요? 네, 우변 쪽은 가일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흙이 느는 순간 수상전이 백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가일수를 하는 자체로 뒷맛도 깔끔하고요. 네. 그 자리는
팩감이 아니기는 한데요. 네. 이민진 선수 그냥 중앙 쪽을 단수 쳐서 한 점만 잡더라도 충분한 형세인데 네. 이곳은 우상규의 사활은 문제가 없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이게 허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민진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 리그는 해가 더할수록 일지명들은 세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리 보는 여자 리그도 박지은, 김혜민 선수를 제외하면 다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고요. 오히려 이지명에 좀 입단 연차가 한 10년 이상 되는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확실히 주장들은 세대 교체가 빠른 반면에 네. 허리층은 기존에 활약했던 기사들이 네. 워낙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언니들이 잘 무너지지 않고 있죠. 그 중에서도 정말 김혜민 선수와 이민진 선수는 도대체 몇 년째 활약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개인전이 아니라 팀전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 부담감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전은 네. 부담감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꼭 경기력이 다는 아닙니다. 자, 또 한 판의 결과가 나왔네요. 승하팀의 첫 승을 거둬준 김경은 선수입니다. 김경은 선수가 이번 시즌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김경은 선수가 네. 예전부터 이 선수는 좀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네. 계속해서 그런 기대는 받았지만 성적으로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시즌은 이 선수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김경은 선수는 성적보다는 여자 기사의 좀 막내 이런 점만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정규리그 시즌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은 선수 3라운드까지 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김경은 선수가 항상 막내 이미지를 네.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김은지 선수에게 네, 막내의 터치를 넘겼기 때문에 타이틀을 뺏겼죠. 그러고 보니 막내들이 좀 힘을 내고 있군요. 김은지 선수도 3라운드에서 3승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박소율 선수도 제가 알기로 어린 기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은지 선수보다 3살이 많으니까 17살인데요. 지금 이 바닥을 네. 보시면은 중앙 쪽을 끊고 백이 여기 팩감을 썼잖아요. 근데 여기에 백돌은 잡혔는데 백이 얻은 게 없어요. 결국 허패가 된 거군요. 네, 결국에는 허패가 되었고 네. 지금 이 중앙 쪽도 사실 아까 한 점을 잡았으면은
한 점을 잡고 여기를 이 한 점까지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곳이 백의 손으로 들어갔다면 10집은 차이 났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기 백집과 아니 여기 백돌과 그리고 백집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20집 오히려 그 이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유리한 것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역전이 됐겠죠. 정확하게 개관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되고 역전이 안 됐으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네, 지금 그래프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거의 순식간에 한 최소 15집 이상, 거의 20집을 이득을 봤기 때문에 네, 김민희 선수 입장에서는 뭐 바둑이 나쁘니까 버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민진 선수가 이 패에 대한 대가를 얻지 못한 것이 지금 이 바둑을 김민희 선수가 가져가는 쪽으로 거의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흑이 하변패를 바로 해소하지 않고 더 버틴 수가 결정적이 됐네요. 네, 그때 해소를 했더라면은 백이 약간이라도 좀 좋은 형세로 보였는데 네. 지금 김미리 선수가 패를 한 번 더 버텼고 결과적으로 그게 성공이 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둑이 역전이 됐네요. 패를 바로 해소했다면 끝내기로 들어가면서 백의 수월한 승리가 됐을 텐데요. 계속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역전에 성공한 김미리 선수입니다. 네, 항상 두 기사가 대결을 하면은 또 이렇게 됐군요. 네. 네, 뭔가 일이 한 번씩은 터집니다. 불개로 잘 안 끝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개가가 가지더라고요. 네, 특히 이렇게 좀 바둑이 복잡해지면은 사석이 많아지면 개가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예전에는 대국 중에 사석을 손으로 만져서 세는 것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규정상 그게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수들마다 판으로 세는 선수들은 상관이 없지만 사석 따로, 집 따로 샜었던 선수들은 처음에 어려움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좀 습관 중에 하나인데 네. 그게 판으로 세는 게 익숙해지면 그게 편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기사들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정말 흙이 많이 했습니다. 상변 흑돌이 백의 수중으로 들어가고 나서부터 집 모양을 살펴보면 흑은 늘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집이 늘은 것 같고요. 백은 우변을 막은 것 외에는 집이 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실제 시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지면은 잠 못 자죠. 이미 대국 중에도 좀 화가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터넷 대국은 그렇게 술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화를 낼 시간조차 없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 집에서 바둑 두다가 에어컨 켰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아, 네. 이 바둑이 이렇게 역전이 되네요. 집만 보면 미세하게 앞서는 게 아닌 거죠? 네, 지금 아까 대략 개괄해 봤는데 한 10집 언저리, 10집 조금 더 이기는 것 같아요. 네. 네, 중앙 쪽에서 특히 15집 이상 이득을 보고 나서 10집 내지 11집 뭐 그 언저리였거든요. 그 전에 백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민진 선수도 상변 쪽에 흑돌을 잡고 나서 이 바둑을 지는 것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웠을 것 같은데. 뭐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아, 왜 안 던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뒀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이민진 선수의 실수도 물론 조금 있었지만 김미리 선수가 어찌 보면 잘 버텨서 이 바둑을 역전해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서도 느껴지죠. 승패와 관계가 없어도 마지막 패까지 서로 버팁니다. 네,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 패도 원래 흑이 이기거든요. 패감이 더 많아요? 여기를 끊고 나서 이렇게 젖히는 패감이 있기 때문에 원래 패도 흑이 이기는데 김미리 선수는 굳이 패를 더 하지 않고 그냥 쉽게 마무리를 하죠. 공배를 채우고요. 네, 이제 종국이 됐습니다. 자, 과연 결과는 아, 여기서 개가 직전에 시간을 넘겼군요. 김미리 선수의 흑 시간 승입니다. 네, 오늘은 해민팀에서 1, 2라운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 김혜민 선수가 승리한 게 가장 컸고요. 네. 네, 이번 라운드는 주장전 승리하면서 승점 2점을 가져갔어요. 자, 이민진 선수가 계속 2승을 달리고 있다가 오늘은 패배를 했는데요. 내용이 너무 아쉽죠? 아, 내용만 본다면 거의 완승에 가까운 바둑이었는데 네. 마지막에 김미리 선수가 잘 버텨내면서 네, 그 바둑을 김미리 선수가 역전을 했습니다. 아, 정말 바둑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3라운드 1경기 경기 결과가 모두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3라운드 1경기는 해민팀 대 승하팀의 대결이었는데요. 김혜민 그리고 이단비 선수가 승리를 했고 또 김미리 선수와 김경은 선수가 승하팀에서 승리를 거둬줬는데요. 2대 2 대결 김혜민 선수가 승리했기 때문에 2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는 3라운드 2경기로 넘어갑니다. 유진팀 대 채영팀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유진 대 김채영입니다. 네, 지금 이 대결이 네. 가장 랭킹이 높은 선수 간의 대결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최정 선수가 네. 없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대결이 가장 랭킹이 높습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 네, 진정한 주장전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2라운드는 채영팀이 정말 성적이 좋았었는데요. 네, 김채영 선수와 김문재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둬주고 있고 네. 과연 이번 라운드에서도 그 기세를 이어갈지요? 네, 계속해서 랭킹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연 3라운드 2경기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자, 지금까지 3라운드 1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여기서 중계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